혼자 거. 즐겁게 노래. 자, 이 시간은 여러분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롭게 한번 질문하시고 또 디스커션을 좀. 네, 자 마이크 좀 가져. 여기. 응? 어떻게? 응? 아, 네. 네, 됐어요. 평소에도 이제 그 고민하던 문제인데요. 뭐 저희들이 물론 그 강의 중에서 거짓 치유와 또 참된 치유에 대해서 이제 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금 이 개신교에서는 굉장한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현혹되고 있고요. 한편으로 제 마음 속에는 그 목회자로서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와이프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그 이 분위기가 최고조로 고조되고요. 그 위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때에 초대교회의 그 이적의 은사가 남은 교회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그 시기가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할 때에 정말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면서 마지막 사업이 마쳐지고 이 천국에 정말 저희들이 섞이 갈 수 있는지, 어떤 때는 정말 이 저도 이 개신교라면 뭐 거짓말도 이렇게 하겠는데요. 정말 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어떤 걸 절대로 못하겠어요. 뭐 심어놓고 뭐 이렇게 이적처럼 뭐 안수기도 하면 나고 뭐 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 박사님께서 이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그 시대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질지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 좀 해보셨는지요? 재앙이라는 게 있죠. 재앙. 이 세상 끝에는 이제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앙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을 성경에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이 그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일곱 재앙, 그렇죠? 재앙이 있습니다. 재앙, 그 일곱 재앙을 보면은 애굽에 내리신 열 재앙하고 뭐 거의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돈을 내고 목사님한테 돈을 갖다 바치고 안수를 부탁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안수하고 병이 낫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재앙급입니다. 그만큼 흔히 일어나고 그만큼 실속이 없고 제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강조했지만은 계속 이원론적 차원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이 안수를 했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고 뭐만 나버려요? 병만 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이 심령은 변하지 않고 병만 나버렸을 때는 이건 분명히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주위에서 볼 때는 야 병이 났으니 이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는 병이 안 낫는 한이 있더라도 뭐가 뭐부터 변하는 거예요? 심령부터 변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심령의 변함이 없이 예. 물론 성경에 보면은 전혀 심령의 변화 없이도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줍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전혀 믿음이 없는 경우죠. 환자가 전혀 믿음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 귀 먹고 어눌한 자 마가복음 7장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이 환자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러나 사람들이 뭐 해주기를 바라며? 안수해주기를 바라며. 자, 마가복음 7장. 쭉 내려가면.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뭐 도대체 뭐 말씀을 듣겠다든가 진리를 추구한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무조건 뭐요? 예. 안수하니까 병이 나니까 나도 안수. 이 사람도 안수 좀 해보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으로서는 입장 참 곤란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냥 병 좀 나서 보라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뭐요? 무리를 떠나사 아무도 못 보게 하고 1대1로만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주 유치한 쇼를 합니다. 그냥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 이거는 도대체 그냥 말씀으로 하시지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탁 해가지고 어눌하니까 너 혀를 내라 그래서 그러면서 에바다 주문도 외시고 뭐 이러한 아주 유치한 행위를 하시는 거죠. 왜 그래요? 이 환자는 저 차원입니다. 저 수준이에요. 말씀도 전혀 진리도 원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환자를 따로 데리고 가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왜? 다른 사람이 보면은 말씀으로 병 났다고 그러지 않고 뭐요? 아, 귀머거리는 이렇게 하고 벙어리는 뭐요? 네, 침을 뱉어서 이렇게 혀를 만지니까 낫더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 그래서 에바다 하시는 열리리라는 뜻이더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할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네. 예수님은 일단 그 환자는 병만 낫기를 원하고 뭐를 진리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문둥병 환자는 마가복음 1장 30절부터 나오죠. 한 문둥 40절이군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이제 문제가 제일 뭡니까? 원하시면입니다. 예수님은 뭐 두 말 않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믿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살 먹은 5대 독자가 독감에 걸려서 지금 아파 죽겠으면서도 아빠가 오니까 아빠가 퇴근해서 왔어. 집에. 아버님 피곤하시지요. 원하신다면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주십시오. 어? 하는 일은 이런 하나의 그 인간적인 뭐예요? 예의와 겸손과 그러니까 이 아빠가 정말 나를 낫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뭐예요? 확실히 믿지를 못하는 입장이죠. 이제 이 문둥병자도 결국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예요?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며 저희 가라사대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원하신다면 그랬으니까. 그래서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엄히 경계합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보이고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이 사람도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 돼버린 겁니까? 병만 낫는 사람 병만 치료한 분이 돼서 야, 저 사람한테 가면 막 손만 대면 뭐예요? 병이 낫더라. 그러니까 뭐 인기 절정에 도달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와, 가는 데마다 그냥 병날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 병 낫고 싶은 사람들. 다른 건 원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뭐라 그래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이거는 나하고 둘이 사이에만 일이다. 아니야. 와, 난 문둥병 났어. 예. 여러분, 제가 여기서 뉴스타트를 하면서 제일 신경을 쓰는 건 뭐냐 하면은 야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 센터에서 해주는 밥 먹고 음식 먹고 병 나았다 그렇게 선전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박사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무엇이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도록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달은 무엇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특별한 거, 녹즙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수치료도 안 하잖아요. 수치료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수치료를 하고 병이 나니까 야 수치료가 좋더라 그래. 그런데 저는 확신하거든요. 수치료 안 해도 마사지 안 해도 녹즙 안 줘도 말씀으로 뭐요? 병이 나더라. 재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막 여기저기서 막 병이 나는 게 재앙입니다. 이건 뭐 아무런 이치도 없어.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내 몸을 제사장에게 버려. 먼저 아무에게도 말도 아무 말도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이게 뭡니까? 레위기 24장 얘기입니다. 그렇죠? 문둥병이 나면은 어떻게 하라 하는 그 레위기 24장의 그 말씀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를 가져가라. 참새 두 마리를. 그래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잡아라. 찔러 죽여라. 그래서 그 피를 뭐예요? 피를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우슬초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묻혀가지고 뿌리면서 뭐예요? 정하다 하라. 그리고 그 피를 찍어서 귀에도 바르고 다 바르라 그래요. 바르고 그래서 그건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렇죠? 그 참새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설명해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네가 문둥병에서 나은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네가 나았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롭게 듣고 찍어서 바르고 그러고서는 그 나머지 한 참새 다리에 뭐를 메요? 홍색 실을 메고 메서 이 문둥병자가 거기서 일어서서 어떻게 해요? 그 참새를 홍색 실을 메가지고 탁 날려보낸 겁니다. 그 홍색 실을 메고 날아가는 참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해서 승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러면서 너는 네가 이 문둥병으로부터 나은 것은 네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 문둥병이 죄로 말미암는 것인데 너희 죄가 사하여졌고 문둥병이 나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고 부활로 말미암아 너는 너도 부활할 것이다. 나를 가르치는 거거든.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주 목적이죠. 그런데 이 환자들은 뭐가 주 목적이요? 병 낫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아셔서. 석훈이 그저 강효신 씨 간증 좀 준비해 봐. 그래서 자 이제 문제 내기입니다. 사단은 이런 치유의 역사를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막 여기저기서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치유가 일어나니까 나도 저 교회 가서 병 났다. 예? 병 났다. 그래서 병 낫는 교회는 막 미어터집니다. 그러한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라오디게아 교회는
남은 교회는 라오디게아로 하나도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흔들리는 겁니다. 왜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을까? 그렇죠? 그래서 부러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재앙이라는 것이 뭐냐? 재앙, 흔들림, 재앙. 네. 이제 이것이 과연 지금 네. 재앙이 올 준비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겁니다. 네. 재앙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왜 잠깐 봅시다. 이분이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나오셨다가 목사 포기하고 사업하시다가 암에 걸려서 지금 2004년 8월에 재발을 했습니다. 위암으로 해서 수술을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대충 분위기를 보니까 미적거려도 이 자리에 한 번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저 자매님이 강옥현 씨 그러니까 저는 강효선이니까 기억자 순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2003년에 발병을 해가지고요. 5월에 수술을 하고 2004년 8월에 재발을 했습니다. 위암으로 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 암이 아주 독종인 암이 돼가지고 제 암은 항암 치료도 안 듣고 방사선 치료도 못하고 마침 그 2002년부터 글리백이라는 그런 약품이 나와가지고 만성골수 백혈병에 사용되는 약인데 그것이 이제 제 이 암을 조금 치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암을 잘하게는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홀딩만 하는 정체만 시키는 이제 그런 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을 복용해가지고 한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아주 부작용이 심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약이 암을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내성이 생겨가지고 항암제처럼 아니죠 항생제처럼 그래갖고 일정 기간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은 이것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이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이 안 듣는다는 얘기는 곧 뭐냐면은 억제하고 있던 암세포가 약이 안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막 퍼져서 금방 죽게 되는 이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지요. 지난달에 이제 그 내성 판정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또 신라 같은 희망이 하나 있어갖고 또 새로 나온 수텐이라는 이제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지금까지 먹던 약보다는 더 아주 그 부작용이 심한 것이라서 지금까지는 보통 그런 그 사회 활동을 하면서 약을 복용했는데 그 수텐이라는 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완전히 두문불출하고 집에서 들어 누워서 아마
약을 먹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예상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좋은 분의 권유로 해가지고 이상구 박사님 뉴스타트에 오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에 이 끝앞을 잡고 이곳에 온 거죠. 저는. 근데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 정말로 병이 날라고 왔습니다. 여기서 어떤 좋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병을 내가 한번 고쳐봐야겠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목적이 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 있었고 나하고의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 떨쳐버리고 뭐 식생활 개선하고 뉴스타트대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거 열심히 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내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런 것은 일단 다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 좀 더 연구하고 깨닫고 그동안에 불신했던 거 해소시키고 몰랐던 거 더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저를 창조하신 대로 다시 되돌려 놓아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면은 성경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것을 좀 배우고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또 이곳에 와서 또 배우고 이런 과정으로서 저의 삶을 이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뵈어서 반갑고 저와 같이 다 어려운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함께 용기를 가지고 성공하는 건강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사실 것을 같이 약속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병이 아니다 이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뭐예요? 관계 회복이 문제다. 이분이 목회를 하려다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래서 그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재앙은 결국 죄인들이 자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재앙이라는 것은 뭐냐? 그럼 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제 그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어떻게 해요? 거두어지면 재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하나님이 유전자를 다 보호하시고 계시는데 생명을 주어서 보호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거두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앙을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 참 힘든 문제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 재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있는가? 저는 그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파리가 막 들끓기 시작해. 개구리가 막 정신없이 들끓어.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린다. 그 목적이 뭡니까? 주로 혼내주기 위해서, 그렇죠. 혼내줘서 자기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혼내서 이제 겁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도록 하는 것이 재앙의 목표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강제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네. 강제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여기에 이제 모순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그게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꾸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애굽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들을 지금 해방시켜야 됩니다. 해방시키려니까 바로는 못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끌어내야 되겠고 바로와 애굽 백성들도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재앙이 있는 겁니다. 그냥 혼내주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재앙을 통하여 바로가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과연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재앙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사실 애굽에는 농사도 잘 되고 나일강도 잘 흐르고 곡창 지대에 그냥 곡식이 무르익고 포도가 잘 있고 이게 다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이거 누가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태양신께서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가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거짓의 사단의 거짓의 속아 있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뭐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들여보냈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백성들을 해방시키면서도 그 백성들 애굽 백성들을 또 뭐예요?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하실 때는 뭐를 알게 해주면 됩니까? 이때까지 애굽이 받았던 그 복들이 그 생명의 복들이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면은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인식시킬 수 있죠? 하나님은 애굽에 주실 복을 다 주셨어. 지금 주시고 계셔. 수천 년 동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애굽 백성과 바로는 아, 태양신 께서 주시고 계셔. 그래서 당신한테 감사하고 제사 지내고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이 복을 주는 거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열 재앙이라는 재앙이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아주 복을 줘서 주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오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밖에 없습니까? 예, withholding입니다. withholding. 예.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복 주시던 것을 전체적으로 스탑하면 어떻게 돼요? 애굽 백성 다 죽어요. 몽땅 다 죽어. 거기에 곡식도 전부 다 죽고.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빛도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어 드리면은 어? 어디에는 빛이 있는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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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센 땅에는 빛이 있어. 하나님이 거두어 드리지 그 은혜를 거두어 드리지 않는 땅에는 빛이 있는데 애굽 땅에는 캄캄한 흑암이야. 그것을 바로가 보고 와 우리에게 빛이 주어지는 이유는 바로 누가 주는 것이다? 여호와가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혼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와 자 열정 그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상구라는 아주 좋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이 우리 여기 목사님 제일 젊어 보이고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죠? 예, 김진홍. 아, 김진홍이라는 청년을 눈여겨 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발견했는데 지금 부모가 없어 고아야. 돈도 없어 공부를 할 수 없어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래서 제가 이상구가 이제 비밀리에 돈을 보내는 거예요. 이름도 성도 밝히지 않고 계속 매월 200만 원씩을 보내. 계속 첫 한 1년 동안은 김진홍이라는 소년이 누가 돈을 보낼까? 이 돈을 보낸 분이 누구일까? 하다가 2년, 3년 지나니까 뭐예요? 뭐 당연한 거 당연하게 돼 버렸어. 매월 1일만 되면은 돈이 오리라. 뭐 착착 오는 거예요. 누가 보내는지는 이제 궁금하지도 않고 이제는 이거는 그냥 오는 거야. 지금 애굽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나는 김진홍이를 하나님의 남은교회 목사를 만들라고 그래서 이제 비밀리에 이제 돈을 붙여주고 있는데 김진홍이하고 가까운 나를 잘 아는 한 청년이 왔어. 박사님, 김진홍이한테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김진홍이가 지금 문선명 교회 지금 아이 큰일 났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말려도 안 됩니다. 박사님이 직접 이제 나서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얘가 지금 멸망의 뭐요? 구렁텅이로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거. 이 진홍이를 뭐요? 그 멸망의 구렁텅이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해야 됩니다. 예. 바로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애굽 백성도 다 태양신에 속아서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 들어요. 예. 그래서 누가 설득해야 돼요? 이제 내가 나서야 돼. 나서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서 진홍이한테 가서 이상구 박사가 매월 돈을 보냈다고 전해라.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내가 가서 얘기를 할게. 이제 그 친구가 가서 야. 나 매월 200만 원이 오는데 누구한테 돈 오는지 알아? 몰라. 지난 20년간 뭐 꼬박꼬박 왔으니까. 그거 이상구 박사가 보낸 거야.
웃기지 마. 안 믿어요.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김진홍이한테 자기가 200만 원씩 보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아는 것이 김진홍에게는 뭡니까? 구원이요, 복이지요. 그렇죠. 예. 그걸 아는 게 이제 김진홍에게는 구원이죠. 그래서 이상구는 김진홍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돈을 보낸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하도 안 고지 듣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다음 달에는 20만 원 줄여서 보낸다고 해요. 이것이 열재앙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180만 원밖에 안 왔거든. 와! 그래서 바로가, 바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근데 김진홍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나한테 압력을 넣으시려고 하는구나. 돈을 안 주면, 내가 문선명이한테 안 갈까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돈이 안 오니까 괴로워서 항복. 그리고 또 하고. 그래서 재앙이 열 번까지 가서 열 번째 맨 마지막에는 진짜 생명입니다. 생명도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장자를 죽여서 혼을 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뭐 하다? 급하다 이 말이. 생명도 너희의 생명도 나로부터 온다. 그거를 가르치려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위태울다면 죽어야지 누가? 예, 네. 그 생명을 위태울할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신다. 고통스러우시다. 아시겠어요? 그 재앙의 이면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고통이 있다. 그것은 소위 우리가 무슨 처방이라고 그럽니까? 극약 처방이에요. 네. 참 극약 처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에스겔서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에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뭐예요?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애가와 뭐예요? 애곡과 재앙.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애가와 이 눈물입니다. 그렇죠? 슬픔의 노래. 그러니까 에스겔은 여기서 재앙을 뭐하고 연결시킵니까?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 이게 하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3장에서 계속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뭐요? 먹어라. 이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에스겔아, 내가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재앙이 과연 무엇인지를 네가 깨닫고 가서 얘기하라.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니 그래서 받아 먹고 소화시켜서 얘기하라 이겁니다. 그렇죠?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뭐예요? 달기가 꿀 같더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재앙이 달콤해. 에스겔은 드디어 재앙 속에 있는 무엇을 발견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재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그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 열 재앙에 자 강물을 피로 만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뱀을 또 만들어내. 그 다음에 뭐요? 개구리를 또 만들어내.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은 왜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해야 되겠는데. 개구리의 생태계를 조절하고 계시고 개구리의 숫자를 조절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 예. 그 유전자 조절해 가지고 개구리의 출생률을 조절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한번. 그래서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우리 제가 환자들한테 하는 이 강의를 여러분들 좀 집에서 들으시길 바란다. 제가 이 뭐 강의 시간이 7시간밖에 안 되니까 다 못 하는데. 아. 요 새 새끼입니다. 아시겠어요? 알에서 방금 깨어난 새 새끼인데. 이것이 이 새 새끼가 제일 먼저 첫 번째 낳은 알, 첫 번째 낳은 알 알에서 깨어난 새 새끼가 제일 크고 이렇게 건강해. 그다음에 이거는 꼴찌래요. 꼴찌는 죽을 확률이 많아, 생존율이 아주 적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알에서 태어난 새끼가 제일 생존율이 높아. 높은데, 자 여기 보시면 재밌는 논문이 나옵니다. 섹스 바이어스드 해칭 오더. 뭐냐면은 저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엄마 새가 이 맨 먼저 낳는 알, 그럼 맨 먼저 깨어나는 새끼 새에 무엇을 결정할 수 있다? 섹스를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알을 낳을 때 맨 첫 번째 놈을 뭐로 해야 되겠다? 수컷으로 해야 되겠다. 암컷으로 해야 되겠다. 엄마 새가 정한대요. 무엇에 따라서? 환경 여건에 따라서 여기 암컷이 돼야 될지 수컷이 돼야 될지를 그걸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저 이게 논문에 발표됐습니다. 이게 어느 논문이에요? 이것도 사이언스인가 그럴 거예요. 네이처 보시면은 예 사이언스네. 2002년도 최근 논문이죠.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새들이
여사들인데 아주 이쁘죠, 그렇죠? 여사들이 맨 처음에는 이 뉴욕에 어떤 미국에는 이런 새가 없었대요. 그래서 1939년에 뉴욕에서 어떤 사람이 이 새를 새장에 넣어서 키우다가 불쌍하다고 날려보내버렸대. 그러더니 이 새가 한참 있다가 어디서 캘리포니아로 와가지고 여기서 점점 서부에서부터 퍼지기 시작하는 그 다음에 59년, 20년 후에는 더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여기는 왜 안 퍼졌을까? 여기는 여기는 산맥입니다. 산맥. 아시겠죠? 시에라네바다 산맥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에서 못 살아. 근데 여기는 뭘까? 여기는 지금 이게 로키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20년 후 79년에는 드디어 이 산맥, 산에서는 못 살고 저 동부로 또 건너갔어요.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99년도에는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됐습니다. 요거 로키 산맥 못 살고 이제 시에라네바다도 뭐 사네요. 그 여기가 이제 아주 와이오밍의 산악지대입니다. 여기. 자, 꼭 같은 새인데 이 지역 사우스 다코다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남부죠, 그렇죠? 여기에 조지아, 여기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여기에 노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그렇죠? 여기에 알라바마입니다. 이 알라바마 주에 주는 살기가 굉장히 좋아요. 겨울도 겨울에 얼음도 안 얼고 눈도 별로 안 오고 그리고 날씨가 덥고 해서 먹이도 많고 벌레도 많고 살기가 아주 좋아. 살기가 아주 좋은 데서는 번식이 잘 되잖아요. 근데 살기가 좋은 데서 저 알라바마 주에서 암컷이 알을 낳을 때는 첫 새끼, 제일 생존율이 높은 첫 알이 성이 뭐게? 수컷입니다. 왜? 너무 번식하지 말라고. 사우스 다코다에서는 첫 알이 뭐라고요? 암컷입니다. 왜? 제일 암컷이 제일 건강해야, 그렇죠. 그래야 새끼를 많이 치고 생존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 발견했다. 그래서 그 암컷을 알라바마로, 사우스 다코타 알라바마로 갔다 오면 첫 알의 성이 또 변해. 암컷 낳던 애가 뭐예요? 수컷을 낳아. 누군가가 생태계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엇을 조절해서? 유전자를 조절해서. 성의 조절은 유전자밖에 없다. 여러분, 머리 나쁜 바보를 무슨 대가리라 그럽니까? 세대가리가 어떻게 유전자를 바꾸겠습니까? 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은 새들이 한다는 거죠. 왜? 그거는 사실이야, 사실. 사실이야. 사실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은 이러한, 그래서 공중에 나는 뭐예요? 새를 봐라. 내가 다 알아서 해주고 있다. 내가 다 조절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떼면은 생태계 균형이 엉망이 된다는 것이, 그게 파리재앙, 개구리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겁니다. 왜? 나일강이 물이 깨끗하게 유지되려면 그 속에, 물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이 뭐예요? 균형이 딱 맞아야 돼.
미생물들의 균형이 깨진 물이 썩어버려. 자, 그래서 처음에 뭐 합니까? 지팡이 던져서 뭐요? 뱀. 하니까 애굽의 술사도 우리도 뱀 팍 나오네. 그 다음에 날가 뭐요? 피타요. 우리도 피. 그 다음에 개구리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 자기들도 뭐요? 개구리 만들었어. 여러분, 삼세 번이란 게 있죠. 그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개구리가 세 번째로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의 그 뭡니까? 그것에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만 할 수 있느냐? 우리도 한다. 그래, 우리도 한다. 세 번째, 우리도 한다. 여러분, 그래서 일곱 장에 뭐 같은 영? 개구리 같은 영이란 말은 그 말입니다. 대적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일곱 장 그 틀 자체가 열 장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개구리 같은 영, 새 영, 그것은 사단. 그래서 지금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물의 복제, 저는 이걸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지팽이를 뱀으로 만든 건 뭐예요? 동물 복제. 하나님만 동물 만들 줄 아나? 우리도 만든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줄기세포. 그 다음에 뭐요? 인간 복제. 하나님이 병 낫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요? 한다는 이 대적입니다. 대적의 영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합니다. 저는 그런 연구 결과가 온 세계를 뒤흔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황우석하니까 막 세계가 놀라는 거예요. 세계가 찬사를 보내는 거야. 이게 무슨 영이야? 대적의 영이래.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 아시겠어요? 예. 이것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황호석 교수가 실패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 줄기세포를 과연 만들어낼지. 아마 만들어내는 것을 허락하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그것은 뭡니까? 애굽 술사들에게 하나님이 뭡니까? 세 번 양보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을 수도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양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자비가 나오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우박오게 하는데 적어도 우박오게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개구리 만들었는데, 개구리가 들끓는데 개구리 만들어 봐야 자기들 손해 아니야.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일어나는 결과라 이 말이에요. 뭐 인간의 기술로 한다고 해봐야 부작용은 더 심해진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열장에서 그걸 읽습니다. 지금 바로 현대판 열장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바로 아닙니까? 현대판 열장을 맞는 우리 바로 우리 죄인들을 지금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일곱 재앙은 나중에 은혜 시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지금은 열 재앙의 시대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뭐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영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야만 우리가 정신이 바짝 차려지죠. 와,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아, 하나님의 생명이 최고로 중요하구나. 그러므로 뭡니까? 그럼 그 생명은 말씀 안에 있구나. 그 말씀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이구나. 우리는 품성을 모르는구나. 주여, 우리를 품성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는 품성을 알고자 하는 부흥이 일어날 때 그 품성을 하나님의 종들이신 여러분이 진짜 품성을 품성답게 전할 때, 재앙을 재앙답게 전할 때 거창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예, 아시겠어요? 예. 왜? 이거는 그때부터 일어나는 이적은 뭡니까? 무엇으로 인한 이적이에요? 생명으로 인하여 일어난 이적이다.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준비하기 시작해야 된 때가 지금 이때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부터 그걸 이해해야 우리가 생명을 체험하기 시작하고 우리 몸에 있던 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고 이거다 이 말이지 이거. 이래서 품성을 전한대. 방금 아까 여러분 간증 들으신 저분은 큰 사업가가 됐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렸어. 그래서 큰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고 그 결과가 저런 진짜 불치의 암에 걸린 겁니다.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뭐요? 치신 것 같다. 그러나 I don't care. 그러고 여기 오신 겁니다. 알고 보니까 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멀리 떠나서 세상에서 멀리 죄 속에서 살았어도 그리고 병이 났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뭐요? 자기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런 간증,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원론에 빠져서 누구누구 목사한테 가서 안수를 받아볼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병원에 가볼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관계 개선의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보니 내가 그분을 잘 몰랐다. 그래서 내가 떠났고 그래서 내가 죄 속에서 살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이런 암에 걸렸구나. 그러므로 암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문제구나. 이것이 이적 아닙니까? 이적. 예. 이런 이적을 일으키는 주체 세력이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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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저기 저 싸구려 말입니다. 안수해가지고 뭐 병이 났고 하는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 생명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이해할 때 드디어 여러분 내전비 성령이 내리면서 엄청난 치유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질문. 네, 질문하십시오.
아, 석훈이. 그저 엘렌 화이트 엄마 있잖아. 우울증 철저하게 뉴스타트 한 사람 여자. 아무튼 네, 질문해 보세요. 자, 그러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오래 걸려 안 돼. 오케이, 그러면 내일 하고. 아, 석훈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아까 그 저 내 거 내줘봐. 아니 그 저 파워포인트 오늘 아침에 준 거 있잖아. 아, 오케이. 예, 질문. 예. 그 경륜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경륜론. 마르틴 루터가 1572년인가 그 경교 개혁할 때 예수님 제자들은 내게 금이나 은이나 있어 없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일어나라 하면 안일베에도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런 그 치유 능력이 있었는데 왜 그때 종교개혁 행할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질문을 하니까 루터하고 칼빈 그쪽의 개혁자들이 지금은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런 경륜이 없었다 없다 그래서 그 시대는 그랬지만 지금 시대는 그 능력을 거두어 갔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요. 아 마틴 루터가 그랬대요. 예. 이야, 그 대단한 분이네요. 그래서 그게 예. 지금 치유 관계인데 지금 예. 오늘날 없잖아요. 그 베드로가 안지매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능력이 별로 없다고. 예. 경륜론을 신학교에서 가르친다고 그래요. 예. 나는 친한. 아 그거 좀 몰랐네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 아 그거 참. 자, 그거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어?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랬다는 거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그거 참 저 놀랄 만한 얘기인데요. 그 마틴 루터가 진짜 좀 선지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엘렌 화이트가 그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아는다. 전 마틴 루터가 그 얘기를 했다니 좀 놀라운데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찾아야 되겠는데 제가 저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 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이적으로 병을 낫게 하시지 뭐요? 아는다. 않고 이 뉴스타트로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치유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려뽑은 기별 2권 어딘가 있어요. 제가 이 슬라이드인데 지금 갑자기 찾을 수가 없구만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자꾸
자꾸 그냥 안수해서 병이 나버리고 하면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라고 하지 않은 거야. 무조건 하고 뭡니까? 그래서 아까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오면서 뭐 해달라? 안수하시기를 간구하거나. 그렇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안수하시지 않잖아요. 이거 하잖아. 그래서 사실 아, 그 마틴 루터가 그 말을 했다는 건 놀랍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쳤다 이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심을 보이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 만지면 낫고 말씀으로도 낫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 생명이 뭐냐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치유하셨지 하나님은 치유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그걸 깨달은 모양입니다. 깨닫고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런 그것이 뭐가 아니다. 경륜이 없다. 그거 참 좋은 말 아닙니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건강기별은 더 이상 땅의 인간의 치료법이 아닌 하나님의 치유를 인간은 치료법밖에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치유를 제시하는 하늘의 의학, 말씀의 의학, 사랑의 의학 하나님의 건강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대속죄일의 시작점에서. 대속죄일의 시작점은 1844년 성소정결의 시작. 성소정결의 기별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몸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성전정결.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1844년에 이것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속죄일 조사심판 조사심판 기간에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마지막 뭐예요? 속죄입니다. 네. 마지막 속죄예요. 최후의 속죄 기간이다. 그것을 그러니 죄의 결과로 우리 몸에도 지금 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기별을 주셔야만 우리의 마음의 병도 몸의 병도 다 정결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정결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런 사명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별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기별과 그렇죠? 건강기별은 일치하는 기별이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이 성소의 뭐요? 정결의 기별인 차원에서 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렇죠? 전도하는 한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건강기별이 주어진 게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건강기별은 복음의 뭐라 그랬습니까? 오른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건강기별을 오른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른팔은 뭡니까? 오른팔은 뭐예요? 도구가 아닙니다. 오른팔, 오른손을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도구가 아니라 건강기별은 뭡니까? 몸입니다. 몸. 몸 중에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 중에 제일 뭐예요? 일 많이 하는 파트가 오른손이라. 아시겠어요? 예. 우리는 몸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원론. 이원론 사상에 젖어서 복음은 복음이고 건강기별은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다. 사단의 속임수였습니다. 맞아. 이월로. 자, 그 다음에 사단은 너희들의 몸 속에 뭐가 있다? 내재하는 치유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일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기만하여 그들이 위대하고 선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내재하는 능력이 그들 속에 있다고 믿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그 인간들은 사람들은 그들 속에 있다고 믿는 내재하는 힘을 믿기 때문에 믿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그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하여 치유사이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참, 여러분 선지자 아닙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곁들여 봐요? 교회정원 1권 294페이지. 예. 사단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전하면서 위조된 거짓 기적현상으로 예. 거짓 기적현상 요새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은 거짓 기적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 사단도 굉장한 거짓 기적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막 병이 나요, 그렇죠? 예? 정말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미국에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요? 뭐 이렇게 손만 탁 이마 빼기 한번 탁 치면 병 낫는. 예? 누구요 그? 아 저 이름 잊어버렸네. 뭐 세계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 사람 한번 가면은 잠실 체육관에서 해야 돼요. 잠실 체육관이야. 잠실 운동장에서 해야 돼. 10만 명이 모이는 거야. 그 이름 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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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석 씨는 한국 밖에 나가면 안 유명하죠. 미국에 이 조석 있어요. 아이고. 굉장합니다, 여러분. 굉장합니다. 자. 거짓 기적 현상으로 병자들 치유하는 현상이 흔히 나타날 것이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아 이거네 오늘날 기적적인 치유를 나타내어 일할 수 뭐요 없게 되었다. 예, 마틴 루터 말입니다. 아시겠어? 비슷한 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일할 수 있는 한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육체적 질병의 치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연합된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내주잖아요, 여러분. 그건 내주잖아요. 예. 마틴 루터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 사장 감사합니다. 와 그거 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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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심어준 면역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어떤가? 예. 자, 그 면역력, 면역력이 내재하는 치유력이 아니냐? 문제는 이겁니다. 내재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느냐? 그게 이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딱 해놨으니까 필요한 때가 되면 그 프로그램이 뭐예요? 자동적으로 작동해가지고 병균을 죽인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 안에는 그냥 프로그램만 있을 뿐이야. 프로그램은 컴퓨터 안에도 프로그램만 있을 뿐 아닙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를 공급하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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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프로그램이 올바로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지가 나는 근사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내재하는 힘이 있다 이래서 하면 금방진 놈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면역력도 내재하는 힘이 아니라 면역 암세포가 생기면 죽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렇죠. 프로그램. 하나님이 만든 프로그램이요.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가 침투에 들어오면 그것을 죽여버릴 수 있는 프로그램. 그것이 입력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수 있는 그 면역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범신론이냐 아니냐 이제 이게 문제. 그래서 아 내재하는 힘은 범신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범신론에 빠지면 모든 생명체 안에 다 뭐요? 하나님 뭐 힘이 있는 거야. 힘이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어도 힘은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 책은 아직도 이게 Medical Ministry라 하는 책입니다. Medical Ministry. 예. 그래서 제가 또 가려 뽑은 기별에도 저 말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또 질문 없습니까? 또 석훈이 그거 찾았어? 응? 예? 네? 아, 저 질문 한 사람 또 있어. 예. 아, 질병은 죄의 결과고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맞습니다만은 욥처럼 예외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 아 물론 이제 사단이 주는 거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 그거와 관련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과하지 못할 자들을 미리 잠재우신다는 말씀도 있고 또 오늘날 마지막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건 제가 그분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건 제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단의 가시지만은 사도 바울이 세 번씩이나 간구해도 마 네가 나를 만난 것만 해도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속한 줄 알아라. 자, 문제는 이슈는 이겁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분, 그 하나님의 종.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열심으로 순수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병이 들었다 이거죠.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이상구를 예로 듭시다. 좀 금방 지은 것 같지만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메시지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이상구가 8월 24일 날 몸이 이상해. 병원 가보니까 뭐예요? 암이야.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여기서는 뭐가 대두되고 있는 겁니까? 대쟁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상구가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뉴 스타트로 병이 나고 이상구도 아주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상구는 더 큰 확신을 갖게 되고 더 힘있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그 베일을 다 벗기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일을 좀 뭡니까?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사단이 이상구를 걸고 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이상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누가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예. 베드로는 죽어도 자기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생각을 해본 일이 뭐요? 없고 앞으로도 분리될 생각이 없어. 그러나 사단은 베드로를 청구했듯이 이상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상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시겠어요? 베드로의 의도와는 뭐요? 전혀 상관없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듯이 이상구 몸에 암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상구가 야 이거 왜 이래? 내가 왜 암에 걸린단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해서 이상구가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자기가 이때까지 이상구가 지가 이때까지 신나게 가르쳤던 것을 뭐요? 그것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기 시작하고 그 사실 전체를 뭐요?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사단이 예수한테 가서 우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청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게 욥이 받은 시험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사단이 모르겠습니다. 사단이 예수님 자를 붙일지 안 붙일지 모르겠지만은 상구를 내가 가서 상구의 몸에 뭐요? 암을 만들면은 내가 욥에 뭐요? 욥에게 피부염을 주면은 욥은 당신을 부인할 것이요. 욥은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거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욥기 3장 처음부터 뭐가 나올까? 내가 왜 태어났던가? 처음에는 여러분 욥기 참 재밌습니다. 제가 욥기를 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2월 달에 성경과 과학 몇 기야? 그 7기인가? 9기. 9기를 거기 여러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욥기 전체를 제가 일주일 동안에 했습니다. 그런데요. 보면 욥기 3장에는
하나님을 욥이 간접적으로 원망합니다. 왜 내 생일을 저주한다 이러고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고 가다가 9장 10장 가면 뭐예요? 이제 못 참겠다. 내가 할 말을 다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오. 내 그 지착한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시오. 이제 이러고 이제 나갑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31장까지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후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욥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드디어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회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욥기의 전체 개요입니다. 그 욥이 인내했다. 이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욥은 잘 참아냈다. 이런데 욥이 못 참아냈습니다. 못 참고 하나님을 완전히 원망하고 있을 때 다시 성령이 내려서 그런 욥도 하나님을 부인해버린 욥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끈득지게 욥기 38장 39장 40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쫙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세요? 창조주 나는 창조주다. 욥아 나는 창조주다. 욥은 하나님께 대들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항의했습니까? 자기의 행위를 중심으로 항의했습니다. 내가 과부를 돌보지 않습니까? 내가 과를 돌보지 않습니까? 내가 자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막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꾸는 하나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저 산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저 독수리에게 먹이를 주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비를 오게 하는 자가 누구냐? 창조주에게 초점을 맞추라 이게 첫째 천사 기비로. 그러면서 행위의 행위주의,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욥을 공로주의에서 창조주 중심주의로 나오라 이겁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행위주의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빠져있는 욥.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 빠져있는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면서? 창조주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욥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욥이죠. 자, 그래서 이상구는 청구되고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시험이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상구가 과연 지금처럼 확신을 하고 있을지 그거는 와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상구가 진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는 그래도 확신할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한 말입니까? 베드로가 한 말. 죽는 데 가도 나는 절대로 당해.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부인해버렸지 않습니까? 부인해버려도 그 베드로를 뭡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부인해버려도. 저는 자, 목사님들한테 물어볼게요.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는데 그게 몇입니까? 예? 몇 시에요 그게? 밤 몇입니까? 닭은 새벽 5시, 6시나 되어 옵니다. 그런데 그날 닭 울은 것은요. 새벽 6시 아닙니다. 그 새벽 2시입니다. 예? 새벽 2시에 무슨 닭이 울어요, 여러분? 닭들이 말입니다. 자고 있어서 닭장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약속했잖아요. 닭 울 때가 안 됐는데 닭이 울었거든요. 그 기적이요. 그거는 베드로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너무 닭을 울게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땅들이 다 자고 있는데 한 놈이 아 울고 싶어. 그런데 감옥에 시계를 보니까 두 시밖에 안 됐어. 그런데 왜 이러지? 다른 닭들은 다 자고 있어. 오빠!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닭이 뭐, 저 시간이 뭐 지금 두 시 아니야? 나도 몰라. 왜? 왜? 베드로를 리마인드 시켜야 했어. 네, 아시겠죠? 베드로를 리마인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닭이 울은 게 아니에요. 그 닭 소리에서 베드로는 무슨 소리를 들은 겁니까? 시몬아, 시몬아, 돌이키라, 돌이켜. 너는 돌이켜서 뭐요? 내가 예수님이 약속한 거, 닭 울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 약속했어. 아시겠어요? 네. 네. 베드로는 거의 믿음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닭을 울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포승에 묶여서 지나가시다가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렇죠?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드로야. 제가 예수님 같으면 있나 마시할게 그랬을 텐데. 네, 네. 베드로 울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베드로의 간증은 이런 간증이 아닐 겁니다. 이런 핍박이 와도 이런 시험에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아니고 저는 힘없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부인을 해도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심지어 뭐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 2시에 주님께서는 닭을 울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올리는 간증을 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간증들은 자기의 뭐요? 믿음을 자랑하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진짜 간증인지 몰라요.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상구도 아무리 이상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이런 차원에서 이상구도 병이 날 수가 뭐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상구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뭐라 할까요? 상구야 좀 참아.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이것도 너의 선택이다. 네가 지금 암에 걸렸어도 계속 기쁘게 내가 더 뭐요? 기뻐하는 것은 이 내가 암에 걸린 것은 그의 능력이 나와 뭐요? 함께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쁘게 간증하려무나 바울이 한 것처럼 예수님 알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기쁘게 주님을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 때 그때야말로 진짜 이상구는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상구가 까불어 사는 것은 지가 건강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건강하게 했습니다. 보세요 이 오대산염 환자들이 이렇게 낫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아니야.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갈 때 내 몸에 병이 생겼을 때 그래도 나는 뭐요? 내가 불무불속에 들어갔었어도
나는 그 불무불 속에서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 불무불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불무불 안에서 그 암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춤출 수 있는 궁극적인 믿음은 거기 가야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도 병들 수 있습니다. 와이프 부인도 말년에 관절염으로 고생했죠. 왜 그분이 관절염을 고생해야 됩니까? 이유가 없어. 그 관절염 때문에 말입니다. 글을 못 쓴데 이걸 천정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서 이걸 떠고 그래서 펜대를 올렸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계속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십 권의 책을 썼지 않습니까? 총 몇 권입니까 여러분? 놀라워. 도대체 이거는 인간으로서 그렇게 많은 책을 쓸 수가 없죠. 너 그것만 책 권수만 봐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그거는 보편적인 얘기고 특수한 경우죠. 그래서 우리는 병이 들었을지라도 불무불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불무불 속에서 속으로부터 꺼내주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불무불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신 원형 경기장의 사자밥이 되면서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위대한 깊은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신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디 아이고 또 내줬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고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사랑의 저희들의 아버지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 기적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는 종교계대로 굉장한 치유의 거짓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과학계는 과학계대로 굉장한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입니다. 주님의 은혜 손길이 조금씩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하여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이심을 알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에서 주님의 고통을 인내하시면서 은혜의 손을 조금씩 거두고 계십니다. 재앙의 시대가 열재앙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대를 올바로 깨닫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올바른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안녕히 주무십시오. 자,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피곤하시죠?